구독과 좋아요는 큰 힘이 됩니다. 안녕하세요. 만경강TV입니다. 지금 저는 토종새우가 어마어마하게 많은 만경강권 저수지에 나와 있는데요. 앞서 말한 것처럼 이곳은 토종 민물새우 중 하나인 줄새우가 많아 족대질 한 번에 새우 수천 마리를 잡을 수 있는 어마무시한 곳입니다. 족대질 한 번에 많은 민물새우를 잡는 모습을 여러분들께 보여드리기 위해 족대와 새우를 담을 바구니를 준비했습니다. 이 밑이 새우가 모여있는 포인트인데요. 얼마나 많은 새우가 잡힐지 벌써부터 기대가 되네요. 와, 벌써부터 느낌이 심상치 않은데요. 기대하셔도 좋을 것 같아요. 새우들이 움직이는 모습 보이시나요? 지금 보이는 수면의 파동은 전부 새우들입니다. 많이 나와주어야 할 텐데. 오, 느낌 좋아. 벌써부터 대박 예감이 되는데요? 우와, 진짜 많이 잡았다. 대박이다, 대박. 와, 진짜 많이 잡았다. 지금 이게 돗대로 한 번 푼 건데 이 정도예요. 뭐 수백 마리, 거의 한 천 마리? 천마리가량 되는 것 같은데 딱 한 번 푼 건데 와, 이렇게 많습니다. 대박이죠. 이곳의 생태가 얼마나 좋은지 알 수 있는 좋은 본보기입니다. 와, 이 새우 보세요. 아, 진짜 평소 새우를 잡으면 먹을 만큼 덜어 마을 이웃들과 나누는데 새우들의 안정적인 개체군 유지를 위해서 자연으로 돌려보냈습니다. 이곳 저수지에 새우가 많은 건 첫째, 배스, 분류길이 없는 곳이고요. 둘째, 농약 사용을 하지 않고 친환경 농법으로 농사를 짓기 때문입니다. 그래서 그런지 주변에 왕우렁이들이 제법 보입니다. 이곳은 왕우렁이를 이용해서 친환경 농사를 짓는 곳이거든요. 새우 대박을 친 하류권에서 상류권 쪽으로 이동을 해봤는데요. 이곳에서도 많은 새우를 잡을 수 있을 것 같은 예감이 듭니다. 벌써부터 심상치 않은 기운이 느껴지지 않나요?
이번에는 아까 화류같이 이렇게 한 번에 수천 마리를 잡진 않았지만 그래도 이 정도 새우가 나왔다는 거는 그래도 이쪽에도 새우들이 많이 있다는 의미겠죠. 와 대박인데? 참붕어인데 크기가 엄청 크네요. 와 수컷인가봐요. 와 진짜 크다. 또 뭐 있나 좀 한번 볼까? 새우들은 뭐 멀리 있을까? 어? 와 대박인데 이거? 야 한국의 베타로 불리는 버들붕어입니다. 요즘 들어서 버들붕어를 보는 건 되게 힘든 일인데 이곳에서 버들붕어를 보았습니다. 원래 옛날에는 많이 있었는데 농약 사용과 살충제 사용을 많이 하면서 보기 힘들어졌거든요. 근데 이곳은 농약을 사용하지 않는 그런 그 친환경 농사를 짓다 보니 이 주변에 버들붕어가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. 와, 대박이다. 응? 새우도 이렇게 많고 버들붕어도 있고 참붕어도 이렇게 큽니다. 크기가 보세요. 와. 아 그리고 여보세요. 송사리도 있습니다. 송사리. 송사리도 오염이 취약하거든요. 와 이렇게 송사리도 있고 참붕어도 있고. 와 정말. 그리고 보기 힘든 버들붕어까지. 이 생태가 얼마나 다양한지 알 수 있겠죠. 와 새우도 수천 마리 잡았고. 와 진짜 확실히 이 생태가 정말 다양하다. 버들붕어와 새우들은 원래 있던 곳으로 다시 돌려보내겠습니다. 대박인데? 그 버들붕어가 한 마리만 있는 게 아니었어요. 와. 적돼지 한 번에 버들붕어 두 마리. 오, 여기 있어. 진짜 이쁘다. 아이고. 진짜 이쁘죠? 와, 진짜 이쁘다. 이제 원래 있던 곳으로 돌려보내겠습니다. 키우는 것보다는 원래 있던 곳으로 돌려보내는 게 좋겠죠? 잘 가라. 잡았어? 잡았나? 와 진짜 많다. 와 와 진짜 이거 뭐야 몇 마리야? 딱 한 번 떴는데 붐. 와 진짜 많다. 와 와 잠깐만 대박이다 이거. 아빠가 내가 뭐라고 했었나? 와 왜 이렇게 많아? 와 이거 대박인데 진짜. 와 대박이다 진짜. 줄새우들이 와 또 잡았어요? 와. 진짜 한 번 뜰 때마다 와 두 번 두 번째. 아주 그냥 상태 보고구만.